이번에 만날 주인공은 집 앞 시장 나들이가 제일 행복하다는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시장 나들이가 즐거운 이유는 먹고 싶은 음식을 바로 맛볼 수 있기 때문. 맛있다.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쫄깃쫄깃한 떡. 달콤한 꿀떡부터 고소한 인절미까지 한 봉지 가득입니다. 어머니 떡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 네네. 아, 역시 여기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나들이에서 빠질 수 없는 정육점. 고기도 사야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손이 무거울 때 스트레스 팍팍 풀린다는 주부. 고기를 즐겨 먹는 그녀에게 안 좋은 습관 하나. 고기 먹으면 야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고기를 그냥 고기 먹는 재미로 그냥 먹어요. 막 고기 막 그대로. 육류에만 집착하는 그녀가 자주 이용한다는 이곳은 닭집. 동네도 아닌데 삼계탕 드릴게요. 네, 그냥 땡겨서요. 먹고 싶어서요. 아니, 어머니 오늘 무슨 잔치가 있나 봐요. 제가 먹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주 드세요? 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보통 먹죠. 맛있네요. 시장 투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황은희 주부. 들고 오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던 짐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어? 건강과는 멀어 보이는 종류의 양도 많아 보입니다. 보통 며칠 정도 드시는 거예요? 한 2, 3일 먹죠. 국수는 이거 한 세 끼 먹나요? 저거 부인분이라고 써있는데요. 알고 보니 고기는 물론 탄수화물 많이 하라는 주부. 허기진 배를 달래줄 점심 메뉴 역시 국수입니다. 보통 500원짜리 동전만큼이 1인분인 면발을 한 냄비 가득 삶기 시작하는 주부. 같이 드시려나? 네, 대식가 하신가 봐요. 네. 오늘 저희 것도 식사 같이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 혼자 먹을 거예요. 같이 드신다면 더 준비하고요. 아, 어머니 혼자 드시는 양인 거예요? 네. 혼자서 국수 3인분쯤은 거뜬하다는 은희 씨. 그녀의 고민은 바로 이 넘치는 식욕. 몇 년 전부터 만성염증을 부르는 질환인 비만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새 79kg 고도비만. 두 번 씹었는데 어머니 국수가 사라졌어요. 그래요? 제가 두 번밖에 안 씹은 것 같아요. 한 다섯 번 정도는 씹은 것 같은데. 식단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먹는 방식. 제대로 씹지 않은 채 급하게 넘기다 보니 국수 3인분을 먹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먹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양의 식사에 간식까지 하루에 세 끼 이상을 먹는 듯합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60몇 킬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살이 찌더라고요. 한 3년 전부터. 과거에는 50kg대의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은희 씨.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까지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뭐 갱년기 이런 거 오면서 좀 스트레스 쌓이는 거 이런 것도 좀 먹어서 푸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살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게.